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대스키피오 기원전 235년부터 기원전 183년까지 52세 사망. 기원전 211년 24세 2.5만 병력을 이끌고 히스파니아 바이쿨라 전투에서 카르타고 군에 승리한다. 항상 새로운 전술과 무기 개량에 힘쓴다. 기원전 206년 29세 스페인 일리파 전투에서 5.8만 병력으로 히스파니아 총독마고의 7.4만 카르타고 군을 격파한다. 귀국해서 집정관의 직위에 오른다. 로마 원로원의 제1인자인 프린캡스가 되어 44세까지 15년간 그 직위를 유지한다. 기원전 204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 31세부터 33세까지 3.8만 병력으로 자마 전투에서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격파하고 카르타고가 멸망한다. 기원전 202년 33세 카르타고 자마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한니발보다 12살 연하인 로마 장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4만 병력으로 카르타고 4.5만 병력을 격파한다. 한니발군 전사 2만, 로마군 전사 4천명으로 카르타고는 멸망한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자마 전투에서 누미디어 기병의 우세를 적극 활용해 전투에서 승리한다. 기원전 199년 36세 감찰관이 되어 기원전 195년까지 5년간 재임한다. 기원전 194년 41세 집정관이 됐고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중동지방을 지배하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군을 격파한다. 마그네시아는 지금의 터키 마니사 부근으로 소아시아 리디아 지역에 해당된다. 기원전 190년 45세 시리아 원정에서 큰 공을 세운다. 기원전 184년 51세 정적인 데카토의 음모와 고발로 원로원에서 물러난다. 로마 집정관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기원전 275년부터 기원전 203년까지 72세 사망. 그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적을 끈질기게 추격하는 지구전을 주장하다 사임된다. 기원전 215년 60세 전해 칸나의 전투에서 로마가 패배하자 로마 집정관 2년 임기에 임명된다. 기원전 209년 66세 로마 집정관제 당첨 원로원 의장 역임. 기원전 204년 71세 스키피오 장군을 아프리카로 보내다. 기원전 203년 72세 한니발이 카르타고로 철수. 기원전 202년 자마 전투에서 로마가 승리한다.